너무 재수 없지 않아요? 라고 보냈는데 아 불사. 게임하는 여행가 로젠젠이에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로젠젠입니다. 네, 오늘은 마비노기 얘기를 좀 할 거예요. 우리 평소에도 마비노기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의 그 철없던 마비노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. 제가 옛날에 귓속말을 잘못 보낸 적이 있어요. 이게 언제냐면 내가 마비노기 한지 1년도 안 됐을 거야. 왜냐면 그때 이넷마가 없었거든. 어떤 일이었냐면요, 옛날에 마비노기가 피오드가 생겼다. 그때 피오드가 생겼을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. 와, 이 피오드가 생기고 나서 이제 제가 한번 파티를 모아가지고 이 피오드를 간 적이 있어요. 피오드를 갔었는데, 근데 이거는 순전히 나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야. 어떤 게, 내가 정확히 아이디도 기억해. 어차피 지금은 안 보여서,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뭐 닉네임 바꿨거나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접으셨겠지. 제가 4인 팟을 돌았거든요, 피오드를. 근데 유독 그 마나라는 분께서 너무 잘난 척이 심한 거야. 그 마비노기 그 시작한 지 얼마 했다고 허세가 너무 심한 거야. 막 자기 템 자랑하고 뭐 데미지 자랑하고 반만 떨어지기 말했습니다. 약간 순화하자면요.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다른 파티어분이 계셔가지고 귓속말로 저기 님, 저기 저분 너무 재수없지 않아요? 라고 보냈는데 아 불사. 그 만화 본인한테 내가 귓속말을 보낸 거야. 너무 어이가 없지. 싫어하는 인물한테, 해당 인물한테 귓속말로 왔다가 재수없어 이렇게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. 와, 나 그때 이미 알아차렸을 때 이미 아뿔싸. 정말 앞담이잖아. 피오드한 중간쯤 돌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못했지. 응? 막 그분이 그러시더라고. 오픈 채팅으로 그러시더라고. 뭐라고요? 허참,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그렇게 하시면서 묵묵히 돌아오긴 돌았죠. 그래서 뭐 나는 그냥 못 들은 채 했고. 너무 머릿속에 너무 박혀있는 거예요. 봐봐 여러분, 지금 봐봐. 내가 14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어. 그 정도로 그 밥맛 떨어지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거지. 여러분들 앞으로 귓속말 보내실 때는 주의해서 꼭 보내셔야 합니다. 여러분들 저처럼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. 나처럼 보내면은 요즘 같은 마비노기 시대에서 큰일 납니다. 그때는 뭐 솔직히 지금처럼 겉불도 없었고 커뮤니티 뭐 채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, 그러니까 다행이지. 어? 지금 갔으면 진즉에 묻혔어.